자, 반갑습니다. 레플리카룸 TV의 훈 그리고 네, 벙커입니다. 아, 네, 일주일마다 이렇게 그 프리미어리그 경기 한두 경기 아니면 한 경기를 보고 아니면 네. 뭐 다른 경기를 다 보지는 못해도 뭐 주요 저희가 볼만한 그런 키포인트라든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갖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구독자분의 중에서 그 외국에 계신 분이 계신데 네. 브라이언 리라고 이름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뭐 다 보실 수 있을 그 정도는 토요일 아침에 네. 이렇게 오디오 채널로 들으신다고 안 좋아하시면서 그 오디오 채널로 듣기에는 크다 그 목소리가 좀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들어주시는 분들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유튜브의 트렌드와는 그 트렌드 방향성과는 전혀 안 맞는 거긴 한데 그렇죠. 좀 그런 네. 거죠. 지금 그 뭐지 유튜브들은 사실 흥미 위주의 CF 같이 뭐 잘 만들어진 그런 짧고 거라면 빠르게 소화시켜 소화시키고 네. 이제 흥미 네. 이제 좋은 이제 그런 걸 써서 그런 거라면 네. 저희는 사실 내용은 저희가 재미있게 하는 거라 이걸 메이킹 우리만 재미있는 거라 댓글에 그렇게 나왔어요. 병신들 친다고 아니 뭐 개인 아니라고 그러니까 개인 않는 게 아니 근데 우리가 재밌어서 하는 거긴 하니까. 아, 그래도 다시 한번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댓글을 쓰신 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 할게. 우리 다시 한번 시청해주시는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네, 전해드리고 네. 싶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경기는 뉴캐슬과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네, 재밌었죠? 아, 네. 그 이 경기를 둘이서 같이 본 건 아닌데 같이 이제 보면서 카톡을 해가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원래 이제 그렇게 예전에 해왔는데 자주 저희는 네. 이제 카톡을 보거나 그래서 해갖고 이제 더 나중에 저희 기회가 되면 네. 본커님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도 TV를 보고 저희도 뭐 채팅 같이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제가 할 줄을 몰랐어요. 할 줄을 모르셔서 네, 기회가 되면 아마 나중에 하게 될 것 네, 같고 네. 재밌었겠죠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좀 주제를 건져보면 뭐 생각나는 경기에서 느끼시는 맨시티에서 주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그 어쨌든 비겼잖아요. 비겼죠. 너무 아쉽게 네. 좀 네. 개인적으로 뉴캐슬의 성적이 좋은 팀도 아니고 근데 홈에서 또 오해의 경기였죠. 오해 때 힘든 경기였긴 했는데 오해는 예, 어쨌든 모든 팀에게 힘들긴 하죠. 근데 그 비겼다는 게 시티의 앞날을 얻었겠고 왜냐면 이 경기 전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리버풀 요 경기를 치게 되고 리버풀이 이기면 승점이 11점이 벌어지는데 그 현실로 발생했잖아요. 예, 제가 작년에 그 리버풀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박싱데이 이전에 승점을 10점 차 이상 벌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맞다. 막판에 그게 네, 막판에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데브라이너가 작년 시즌 후반기 부상 이제 부상 전반기 부상이었다 후반에 복귀를 하면서 굉장히 탄력성 있게 가는데 아 그래 진짜 그때 10점 이상 벌려놓지 못하면 잡힌다고 봤었어요. 그게 어떤 네. 이유 때문에 그러셨더라? 리버풀 스쿼드가 얇죠. 아. 그 박싱데이를 거치면 아무래도 마누라 라인 뭐 이런 라인을 전혀 못 바꾸니까. 그거는 항상 옛날부터 그래야죠. 네, 박싱데이 네. 때 그 빡빡한 기간에 네. 강팀들이 그리고 끌어주면서. 시티는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이어서 뭐 EPL 바르셀로나라고 하겠죠. 아, 뭐 팀 칼라상으로도 그 과르디올라의 그 상대를 셧아웃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몰아넣고 네. 이렇게 버리니까 완벽하게 딱딱 가끔 이제 그런 응징을 당한다 그러나요? 선제골을 먹으면? 시티가? 네, 시티가 선제골을 먹으면 좀 약간 통쾌한 부분도 있다고 느끼는 바르디올라의 응징이 시작되고 시티의 응징이 시작되면 상대방이 걷잡으러 쏘듯이 3골 4골처럼 막 벌어지는 거죠. 지난 시즌에 그랬잖아요. 한 골 먹으면 네, 3골 4골 네, 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가니까 네. 근데 이번 시즌에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네. 조금 이제 둔화가 됐는데 이제 그러면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맨시티에 뭐냐? 그럼 맨시티가 왜 3위로 내려가 있냐? 14라운드 현재 레스터하고 물론 리버풀과 승점 11점 차가 벌어져 있고 데브라이너가 뛰고 있고 실버도 13경기 나오고 있고 핵심 선수들이 그게 약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바의 최근에 그 약간 둔화된 모습 그쵸. 그러니까 날카롭지는 못하다 날카로움이 묻어진 듯한 그래도 저는 아직도 잘한다고 생각은 해요. 잘하죠. 잘하는데 그, 패스 메이킹을 그 뉴캐슬에 만드는 그 순간순간 2대1 주고받는 건 와 다른 클래스 잘하는데 제가 실바가 근데 어쨌든 기동력 전체에서는 이게 나이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긴 하거든요. 나이 때문이다. 나이 때문이라고 하는 거를 제일 싫어하긴 하는데 네. 왜냐면 페르디나뇨 같은 선수는 괜찮으니까 여전히 아 여전히 위력적으로 하드워커처럼 뛰고 저도 이거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페르디난뇨가 페르디난두가 그 경기가 뭐였지 이전 경기가
그러니까 뉴캐슬하고 전화하기 전에 첼시하고 리버풀하고 경기할 때까지만 해도 리버풀전이 그랬어요. 엄청 무기력했어요. 그런 그러니까, 경기도 있죠. 네, 그래서 전 그때 좀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왜 그런가 하면 그 앤필드에서 초반에 리버풀이 먼저 약간 혹시 앞서 나갔어요. 공도 그랬고 네, 득점 밀어나가고 그런 상황이라 시티는 이제 안 풀리는 그 판정이라든지 핸드볼 이런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판정들이 불만이 굉장히, 엄청 많았죠. 제 기억에도 그 경기 중에 그런 게 쌓이면 사실 재경기량 발휘하기 쉽지 않죠. 아 그건 그런 것 같아. 징크스처럼 막 이게 더 이것 때문에도 안 풀린다는 생각이 아, 우리도 못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토트넘 나중에 얘기는 하겠지만 토트넘이 지금 하고 과거에 포지티노랑 다른 거는 결국 이제 분위기죠. 반전이 완전히 그거는 이루어지고. 보기에도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이기는 거에 대한 한 경기 두 경기씩 이겨가면서 본인들이 원래 했던 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뭐 그 무리뉴 인터뷰 보면 그런 게 잘 나오는데 뭐 이제 즐거움 행복하게 느끼는 거 경기를 통해서 그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아하시는 표현 있잖아요. 어떤 거죠? 우주의 알 수 없는 기원이라고 가끔씩 말하시는데. 나도 이 말 되게 웃긴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살아보면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성적으로 아 시청자 여러분 뭐니까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가끔씩. 네,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사람들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토트넘 이제 뭐 지금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토트넘이 뭐 세 경기를 다 완전 잘해서 압도적으로 해서 이겼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정말 물론 잘해 나가고 있는데 네. 운이 따른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우주의 기운. 아 그만하시고 네. 제가 약 파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근데 맨시티와 뉴캐슬 경기를 보면서 그랬어요. 저는 반대로 사실 데브라이너가 네. 그 다이나믹한 그 뭐죠? 발리골 넣을 때 저 와 이러고 쳐다봤거든요. 저걸 저렇게 잘 차는데 코키퍼가 진짜 잘 막았어요. 바로 쉘비의 슈팅 웃기지 않나요? 아 진짜 쉘비가 있네. 그거 보고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설마 이 머리 때문에 동질감 아, 그 뭐라 그러죠? 그 걔가 뭐. 생긴 거는 되게 터프하게 생겨서 엄청 터프하게 생겼잖아요. 그 마치 그 사공치인 것처럼 주장이에요 팀에. 아, 그 캡틴 네, 캡틴이고 팀에 대한 헌신이라 그럴까? 아 약간 순진한 영국 놈이라 그럴까? 영국 촌놈? 뭐 어떤 거에서 그런 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셸비는 어느 네. 팀에 넣고 들어가서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아주 잘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팀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한다고 예전에 리버풀에 있었죠? 네 저도 그래서 그 망 꺼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리버풀에 들어갔나? 네, 그런 거가 있는 선수여서 리버풀 있을 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리버풀 떠나고 나서 새로운 팀을 찾아서 경기를 하는 것들 그 임대로 가는 경우에 대개 아, 임대로 가는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그러니까 다루지를 못하지 잘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속감이거든요. 그쵸. 그게 그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돼서 화제를 모았던 썬더랜드를 보시면 네. 그 임대호 선수들이 곧 떠나요. 근데 떠나는데 그나마 임대호 선수가 잘하니까 데려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소속보다 실력이 잘해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우리 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필요한 선수로 오는 건데 팀이 완전한 동화는 안 되죠. 왜냐 내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속감 경기를 하러 용병처럼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런 말은 뭐지만 뭐 사실 그 상황이 그렇긴 하잖아요. 임대를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긴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임대를 가는 것도 뭐 팀이 사정해서 가는 거면 본인이 억셉트해서 오케이 가겠다 하고 가면 되는 건데 그래도 가더라도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거나 아니면 못 돌아오거나 두 가지 케이스도 있는 거고 자기 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축구 선수는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축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직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자기 미래가 불투명해지면 내가 이 팀에서 완전 이적이 되는 건데 이 팀이 예를 들면 썬더랜드 같은 경우는 2부 리그로 떨어졌고 3부 리그로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원래 팀에서는 이제 프리미어십에서는 불러서 올라가면 자기는 이제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되는 거니까 다시 원래대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좀 안심이 되겠죠. 집중하기가 좀 쉽진 않은 쉽지 상황이네요. 선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다시 이제 뉴캐슬로 돌아와서 근데 이제 시티는 제가 봤을 때 실바가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아니면 그 전년도 대비 17, 18, 18, 19 대비로 뭐가 조금 이렇게 달라졌나 아무래도 약간 무뎌 보이니까 그거라면 아까 맞아 이야기하던 게 네, 나이 때문이라는 거를 나이 때문도 거예요?
그 레벨에서는 없지 않다고 봐야 될긴 할 거예요. 그 레벨에서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 방송 찍기 전에 잠깐 구자철 선수 얘기를 했지만 2000명이나 그쵸. 이제 서양 나이로 30살, 이거 한국 나이로 31살이에요. 근데 30살에 국가대표를 다 은퇴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너무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이런 거죠. 제 생각에도 그게 좀 그러니까 의아해요. 막상 나이를 알고 나면. 뉴캐슬전에서의 실바의 모습을 보면 네. 약간 뭔가 무디다는 느낌이 들어서 데이터를 잠깐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 시즌에 이렇게 비교하면 패스를 얼만큼 했냐, 전방 패스냐, 아니면 백 패스냐인데 그전 해만 하더라도 저 백 패스율이 전체 패스 중에서 43% 밖에 안 됐는데 올 네. 시즌에서는 48% 확 늘어났어요. 5% 아니에요? 그래도? 5%지만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 그 패스 횟수가 한 경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백 패스가 네. 경기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10번 패스를 했는데 패스 백패스를 두 번을 했느냐 아니면 세 번을 했느냐 네 번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다. 확 그리고 차이가 본인들이 느끼는 것들이 그 지금까지 있죠? 경기 수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경기 수도 있죠. 경기 수 차이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작년에 비하면 또 하나 근데 또 이상한 거는 뭐냐면 작년 33경기 중에서 어시스트 네. 8개 6골이었거든요. 6골. 근데 올 시즌에는 지금 14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어시스트가 작년에 3분의 1 벌써 발생했어요. 5개. 골은 작년에 6골인데 올해 경기를 반도 안 치렀는데 작년에 50%에 해당 6골을 넣었어요. 패스 한 번 되게 그러니까 예, 이게 축구에 눈을 떠서 경기의 전체적인 조율 능력에서 이게 향상이 되거나 그래서 템포를 조절하는 능력이 더 극대화된 것인지 근데 그 데이터로는 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글쎄 어쨌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왜냐면 골을 네. 더 많이 넣고 공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디스턴스 기록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뛰고 있는지를 팀이 못 이기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에 대한 그게 좀 희석이 된다는 거 같아요. 난 사실 말하면 데이터는 중요하긴 한데 뭐 백패스라든지 전방패스다 이런 건 또 한 쪽을 결정을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편에 미치거든요. 아. 동료 선수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료 선수가 예를 들면 백스 안쪽에 좋은 위치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팀은 득점이 안 되고 그쵸. 대신에 잘 좋은 위치에 없기 때문에 볼을 뒤로 빼기 때문에 백패스는 늘어나는데 늘어나거나 아니면 줄 데가 없으면 바로 슈팅을 연결시킨다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본인의 득점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에 다른 의미의 눈을 떴다고 말씀하셨던 게 그런 부분. 그러니까 플랜 A가 안 되고 플랜 B가 안 된다 그럼 플랜 C로 제가 직접 해결하는 거예요. 잠깐만 거. 그러면 그 말인 즉슨 네. 우리 편의 공격수들이 네. 문제가 있다는 소리처럼 약간 들리기도 하는데 쿠나게로가 네. 득점력이 좀 저하되고 있는 것들이 원래 쿠나게로는 뭐 이 기복이 좀 심한 편이죠. 그래서 메인 공격을 이제 주도하는 실바 이야기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실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본인이 해결을 더 많이 한다는 거 해결을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네. 짓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네. 사실 주 득점원이 다른 선수들이 약간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주춤하고 것도... 있죠. 주춤하고 아. 있기는 그러니까 헤수스 같은 경우는 고 시티 뉴캐슬전에 이제 EPL 공식 프리뷰가 나올 때 헤수스는 네. 스털링과 조합이 있을 경우에 선발로 나갔을 경우에 득점이 많다. 그러나 그 원인이 정확하게 왜 그런 조합에서 헤수스의 득점이 높아지는지는 잘 밝혀지진 않았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헤수스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팀의 주 득점은 쿤 아게로가 가장 압도적인 선수인데 아게로가 경기 출장도 그렇고 글쎄요 뭐 가끔 이제 쿤 아게로는 약간 엉뚱한 짓을 좀 하긴 하니까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그쵸. 경기상에서 본인의 감정 기복에 대한 그거의 표현이나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약간 좀 불안하게 하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씩 있죠.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딴 게 아니라 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네. 득점을 많이 해서 드러나지 않는 때도 있는데 부상을 좀 많이 달고 살아요. 그때 생각보다 그 체격 조건이 네. 체격 조건이 마라도나처럼 그런 체격 조건이 단단하고 앞뒤가 이게 벌크가 두꺼운 다리가 짧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폭의 그 저기 뭐죠 이 풋스텝이 굉장히 빠르고 우리가 그런 얘기 안 듣는데 저기 축구를 잘하는 체형인가라고 가끔 생각하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치고 들어간 슈팅 때리는 게 굉장히 좋은 선수니까 특화돼 있죠 정말. 어쨌거나 지금도 근데 팀에서는 득점 1위에요. 골 압도적이에요. 막 라임 스틸링 막 날아다닌다고 하는데 스틸링이 그렇게 많이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8골밖에 안 되고. 아. 스털링은 원래는 센터 그게 아니지만 센터 포드가 아니고 윙 쪽에 있는 윙 선수지만 포드죠 현재 말하는 거. 뭐 쿠나게로 안 되면 이제 스털링이 해결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강팀의 특징이죠. 살라가 약간 부진하면
이제 마네나 아니면은 이제 뒤에 피름이 녹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팀인 거는 분명히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어시스트를 해주는 케빈 데브라이너가 어시스트 킹으로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참. 놀라운 거는 손흥민이 어시스트 2위로 올라왔어요. 2위로 올라왔다고요? 예, 6개로. 이제 어시스트 이야기를 하셨죠. 케빈 데브라이너에 이어서 손흥민이 2위. 이제 그리고 네, 아놀드하고 로버트슨이 양쪽 사이드백 두 명 수비수가 지금 야. EPL 통틀어서 3위, 4위로 올라와 있어요. 엄청 공격적으로 하네요. 이번 시즌 더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지금. 와. 그러니까 리버풀 경기를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고 어떤 분들이 아놀드가 하고 이런 기록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공격을 많이 하면 뒤에 누가 지키죠? 수비수의 본업. 네, 수비수의 본업은. 그러니까 뒤가 자꾸만 구멍이 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보면? 현대 축구에서는 그거죠. 저희도 이제 많이 둘이 이해했던 얘기가 뭐냐면 피케에 대한 역할 논란에 대한 이거예요. 이게 바르셀로나 축구에서 피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전혀. 아 이게 왜 이걸 제일 싫어요 수비수.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지금 로브렌이 또 비슷한 문제에 빠졌다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경기도 운 좋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트피스에서 골이 안 났으면 골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그렇지. 이제 그것도 가정이긴 하죠. 가정이긴 하죠. 네. 근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어차피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세트피스로서 두 개를 넣는데 그게 버질이 넣은 거예요. 최종 수비수가 버질이 그죠? 그리고 버질이 넣고 버질이 막 좋아서 앞으로 계속 나가서 공격을 해. 그럼 하나 남아야 될까? 네. 로브렌이 남아있어. 그 공이 뒤로 이렇게 뻥 해서 역습이 넘어가는데 그 역습을 로브렌이 처리를 제대로 못해. 근데 로브렌을 맡겨놨어도 될 것 같은 상황인데 알리송이 튀어나와서 반칙하는 바람에 퇴장을 당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잖아요. 뭐야? 이게 그 로브렌에 대한 믿음 못 믿음이라 좀 해야 될까? 아니면은 알리송 과역일까? 알리송 입장에서 보면 그 상황이 자기가 불안했을 수도 있죠. 튀어나가서 그러니까. 이거 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피케를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네. 피케가 제 기억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이게 수비를 못 하는 거 아니 뭐 여기까지 아니, 하시고 피케, 그러니까 피케 이야기 바르셀로나 선수 얘기는 끝. 네. 아니 더 하면 너무 길어져. 네. 이러면 안 되고 네. 뉴캐슬을 좀 다시 돌아와 보자면 저는 사실 맨시티가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데브라이너 골까지 들어갔을 그렇죠? 때 그렇죠. 네. 아무리 어웨이라고 해도 시티 전력이면 충분히 셧아웃 시킬 수 있다고 봤었죠. 왜냐면 그 데브라이너가 골을 넣는 과정에서 상당히 파워풀했고 상대방 네. 길을 꺾는 그거였는데 네. 좀 이게 그러니까 토트넘하고 반대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더지만 좀 팀 자체 분위기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감독 가르디올라도 굉장히 신경질적인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원래 그러잖아. 원래 그래야 풀리지 않으니까 그게 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아르테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맨날? 막 구함을 지르면서 그러니까 아니 엄청 이야기하는 건 맨날 화제가 되잖아요 팬들 사이에서 똑같은 얘기하고 모션도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지금 경기를 치러 왔는데 사실 전 시즌의 맨시티를 제가 생각하며 우승 경쟁을 하고 1, 2위를 다퉈야 되는 팀인데 상황은 3위로 내려와 있고 결국에는 이제 팀도 이겨야 될 타이밍에 못 이기고 계속적으로 비기거나 지거나 뭐 어렵게 이기거나 지금 이런 상황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선수단 전체에 있는 과르디올라가 이제 가지고 있는 멤버가 아까 좀 이야기가 그렇긴 한데 노화에서 그런 거 아닐까? 노화는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뭐 리버풀 우승 경쟁하고 있는 팀들에 보면 레귤러에서는 27세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27점 몇 세 이렇게까지 올라가 그리고 있으니까. 레스터도 이야기를 하자면 보면. 끊임없이 좀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 재미난 상황이에요. 레스터 재밌죠. 지금 레스터는 그 다른 것보다도 우선은 그 선발로 들어간 선수들 중에 레스터에 이제 오래 있던 선수들 그러니까 아니면 다 타리그에서 온 선수들이 아니라 다시 이제 이적을 해가지고 예, 와가지고 레스터에 있었거나 아니면 EPL 선수가 이적을 해서 들어온 선수들로 호흡이 단단하게 맞고 있는 게 아 그게 제가 보기에는 레스터의 큰 광점이 아닌가 최근에 볼 수 있는 끈끈한 팀인데 그런 네. 끈끈한 팀의 케미였던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기고 있으면은 보통 팀의 문제점이 안 나타나죠. 이기고 있으니까 잘 되니까. 모르죠. 네, 잘 되고 있을 때는 잘 되고 있으면 모르는데 네, 뭐 지금 지고 있는 없고. 상황에서 보면 제가 느끼는 건 네. 이제 사이드백에 맨디가 안 나왔을 때 이제 앙헬리뇨라든지 아니면 로드리가 센터백이 이제 수명 미드로 나왔을 때 아직까지 선수들한테 신뢰를 받고 호흡이 잘 맞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그 과르디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팀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더 걷잡을 수 없이 지는 건데 약간 그런 힘의 느낌이 그게 와요, 무슨 얘기냐면
잘써 하는 선수들을 계속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끌고 가는데 시티의 목표가 EPL 3연패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가 데리고 온 거는 EPL 우승도 우승이지만 결국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아, 그건 맞지. 시티는 작년까지도 계속 챔스에 이제 약한 팀으로 이제 지켜있죠. 그거 미끄러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럼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리그에서도 미끄러지고 챔스에서도 미끄러지면 쥐봉을 놓겠죠. 뭐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르디올라로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다른 대안은 없긴 하지만 이 체제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는데 과르디올라가 지금 선수를 그대로 끌고 가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면 나중에 뭐를 못하게 해야 되냐면 다음 온 감독은 세대 교체를 못해요. 한 번에 다 내보내야 되거나 다 받아야 되니까. 아스날이 그게 지금 아스날이나 면류가 하고 있는 아스날이 지금 패망이죠. 네, 퍼거슨이 데리고 있던 퍼거슨의 아이들에서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프리미어리그 컵 우승 멤버들 스콜스 포함한 베컴, 뭐 니키 버트, 뭐죠? 그 친구들, 그 겟 네빌 형제들 이 친구들 다 데리고 있던 애들 가지고 10년 이상 잘 써먹었죠. 진짜 10년 이상 써먹었어요. 네, 네. 그리고 걔네들이 싹 빠져나가고 그 부분적으로 계속 잘 메꿔 나갔고 했는데 퍼거슨 딱 빠지면서 그 친구들 다 와야 되버리는 거죠. 와르르 무너졌죠. 그러면 다음 들어오는 감독이 팀을 재정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 왜냐면 승적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어떤 감독이 롱런을 하기가 이게 토트넘이 그거에 반대된 상황인가 보다. 계속적으로 젊은 애들로 잘 꾸려와서 더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약간 있는 한 5년 했잖아요 포체티노가. 근데 아직 선수들이 젊잖아요. 젊죠. 계속 많죠. 그러니까 예, 나이든 선수가 한두 명 껴있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리빌딩 그러니까 5년씩 끌고 왔으니까 그 친구들이 그 중에서 이제 나가야 될 만한 선수들 30살 넘은 선수들 베르통원 이런 일부 선수들은 이제 세대교체를 하고 좋은 선수들을 빨리 데리고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팀들이 성적에 너무 급급하게 하니까 그런 찬스를 못 얻어요. 보면 되게 어렵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아쉬운 게 네. 저는 이제 맨시티하고 뉴캐슬 경기 보면서 네. 이 경기를 이겨가지고 경쟁이서부터 더 재밌어졌는데 재밌어. 근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른다고요? 박싱데이 때문에 최소 20라운드에서 25라운드까지는 아니 그래도 11점 차잖아요. 이거 너무 11점 차도 11점 차인데 작년에도 11점 차에서 그랬고 지금 리버풀은 피파 클럽 월드컵 경기를 또 봐야 되고. 아, 그거 쉽지 않은데. 네. 그거 갔다가 컨디션 의외로 좀 전혀 다른 유지하기 힘든 네, 전혀 다른 기후 환경이라든지 이런 네, 상황. 일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일본인가요? 요번에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 보통 다 일본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일본도 하고 작년에 중동인가? 중동에서 네, 중동 지역에서도 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유럽하고 중동은 사실 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중간에 이제 템포 같은 것들이 조금 망가지죠. 저는 그래 재밌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과르디올라가 그 팀에서 볼 수 있는 뭔가의 선수를 이제 교체하는 여유라든지 지금은 네. 그 과르디올라 축구의 압도의 상대방을 한 번 한 대 맞으면 나 네 대 때릴 거야 막 이런 느낌이 없어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사실 지금 좀 맨시티의 입장을 보면 이제 그래도 아마 과르디올라밖에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네, 아직도 시즌 초반이고 경기 3분의 1밖에 안 치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뎁스라고 그러죠. 네. 선수층의 두께라는 게 이제 맨시티도 좀 한계가 있다고 제가 보기엔 그래도 시티가 리버풀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샤키리 같은 선수는 거의 못 쓰거든요. 아 사실 좀 샤키리는 못 쓰고 랄라도 거의 뭐 아.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느 시점 내보내야 되는 선수들이긴 한 것 같은데 네. 내보내지는 못하고 샤키리한테 최근에 이제 클럽이 그 미안한데 이 자리에 주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지금. 그러니까 넌 지금 계속 기회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니까 샤키는 불만이죠. 원래 올 시즌 초에 리그 하기 전에 외부에 뭐 내보내라고 했더니 좀 실패한 케이스니까. 그래. 랄라나도 마찬가지예요. 랄라나도 뭐 그래도 리버풀 처음 왔을 당시에 랄라나 아니니까 지금 모습이.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 보더라도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 수비수가 제대로 복귀해서 페르디난도가 저는 수비 자리에서 뉴캐슬에서 그렇게 패스를 자기가 주도하고 엄청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좀 낯설었으니까 수비 라인에서 옛날에 오타멘티가 하던 거긴 한데 네,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롤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것을 느끼는데
자, 그 선수가 저는 사실 좀 더 올라가서 건더간 자리에 더 해주고 그러니까 로드리 자리에서 피드 자리가 훨씬 좋죠. 네, 왜냐면 본인의 그 프레싱을 해주면 상대방이 수비도 차단하고 공격에 네.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리에서 건더간이나 아니면은 로드리 같은 경우 제가 느꼈던 거는 리오플에 더 그렇던 게 그 뭔가 아직까지 팀 내에서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거 왜냐면 공을 안 주더라고 더 경기에 많이 출전을 그러니까. 해서 더 많은 팀에 이제 그 기회를 얻겠죠 박싱데이에 들어가면 어차피 로테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체력한 배 저는 그래서 그런 입장이에요 그때, 왜냐면, 그때가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서. 6회전에서 제 개인적으로 확신했던 거는 네. 실바와 페르디난도 다른 선수가 더 빠졌을 때와 이 선수 있을 때 차이가 극심하다는 거 클롭이 버리지 못하는 그 주전에 대한 네, 확신들 그건 어느 팀이든지 똑같아요 이, 네. 뉴캐슬 보면서 안타깝던 거는 기성용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엔트리가 빠져있더라고요, 엔트리는. 엔트리까지 없어서 네, 진짜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프리미어 리그로서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기성용 프리미어 리그에서 무려 217경기를 치렀습니다. 아, 대단한 베테랑. 네, 그리고 17골을 넣었었는데 올해는 3경기 겨우 출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18경기 나왔었었는데 올해 3경기밖에 못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감독에게서 배제된 게 아닐까? 감독 이런 문제는 뭐 한국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뭐 무릎이 네. 와서 손흥민을 좋아하냐 싫어하냐 아니면 뭐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뭐 논의 아닌가? 손흥민은? 뭐 이제 새로 경기에 뛸 수 있느냐 뭐 발렌시아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강인의 기회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기성용 선수 개인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아시아인이 한국 나이로 31살, 내년 되면 이제 32살이 되잖아요. 그리고 서양 나이로 이제 31살이 되는데 아마도 더 이상 기회가 없지 않을까. 현실적인 네, 현실적으로 보면 아시아인으로서 30살을 넘어서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거는 EPL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체력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기성용은 뭐 근데 사실은 기성용한테 몇 시즌 동안 계속 불만은 그거였어요. 소극적 플레이. 같은 포지션의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네. 다른 선수들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고 적극적으로 슈팅을 하고 적극적인 패스를 하는데 기성용은 항상 어큐레이시는 높게 나오지만 패스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면 백패스, 횡패스, 그러니까 짧은 패스 게임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만한 네. 킥패스가 없는 거죠 대신 대표팀이 들어오면 롱패스로 좌우로 전환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EPL팀에서는 너무 쉬운 패스를 너무 쉽게 처리하는 거 아, 이거 단순하게 경기를 맞습니다. 쉽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어그레시브한 느낌이 전혀 없는 거. 그러니까 수비에 한 축을 잘 형성하고 있는데 기성용 수비수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수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비형 미드필드 쳐져서 근데 그렇다고 수비를 아주 뛰어나게 태클하는 이렇게 뛰어난 능력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도 뭐 아니고. 이제 압박을 강하게 한다거나 말이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들이 이제 기성용의 시대가 EPL에서의 시대 아니면 해외 뭐 거의 해외 선수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거의 저무는 거 아닌가 하는 조금 아쉬움이 그래서 왜냐면 엔트리에서 빠져 있거든요 지금은 그거는 이제. 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랑 기성용의 모습을 아마 이제 다음 시즌은 어쩌면 이제 못 보게 될지는 않을까 그런 예측도 해봅니다 상황이 되죠 왜냐면 이청용 선수도 비슷한 수순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로 30살이 넘어가면 EPL 팀에서 다른 팀에서 받아줄 데가 없을 거예요 아 그게 더 선수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요새 뭐 프리미어를 많이 보시는 분 느끼실 거예요 젊은 얼굴들이 엄청 네, 많이 엄청 나오고 많이 있어서 네. 그 이제 체력적으로 엄청 빠르고 강한 리그가 있다 보니까 네, 네. 보는 저도 그거에 대한 이제 스릴이 있는데 뛰는 선수들을 진짜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압박이나 뭐 이제 환경 때문에 아마 이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아쉽다고 후보로 보낸 기간들 너무 아쉽죠 뛰지만. 에이, 그러니까 그거가 뭐 선수는 경기에 나와야 돼요 나와서 네. 한참 좋을 때 나이 아시아인들은 제가 보기 손흥민이 지금 거의 보면 이제 눈을 뜬 것 같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느끼는 게 군더더기가 네. 없다고 해야 되나? 포모션을 보면 뭐 골은 안 넣고 어시스트를 했다는 건데 물론 이제 윙 쪽으로 무링뇨가 조금 더 윙적인 역할을 더 해주길 바라고 델리알리가 조금 더 앞쪽으로 나가서 적극적인 플레이 물론 델리알리는 그래서 두 골로 성공을 했고 아마 그런 개인적으로 아마 상승세를 타겠죠 상승세 타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공격을 골을 넣는데 가면서 네. 본인이 중요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축구는 골로 이루어지는 이제 결정되는 네, 이제 요소니까 네, 네, 네. 그 부분들이 그 부분에 자기의 한 역할을 크게 하고 있고 보람도 느끼고
계속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이제 본인한테 좋은 역할을 해주겠죠. 근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게 그런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옛날에 손흥민이었다면 약간 좀 더 무모하고 머뭇거린다는 느낌을 약간 받을 때도 있었거든요. 드리블을 하면서도. 근데 지금은 과감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결정사가 완전히 올라와 있는 모습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보이기 좋아요. 때문에 아, 그 아까 말씀하셨던 좀 공감하는 부분이 눈을 떴구나 하는 게 이 리그에 내가 통하는 거라는 그런 거라면 맥상통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와요. 그리고 그 좋은 패스를 넣으려고 하는 그거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져서. 저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좋은 패스를 하는 선수는 아니라고 엄청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느 정도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그 정도까지 눈이 뜨게 되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활동량이 줄어드는데 활동량이 줄어들지 않고 잘 가는 기동력을 계속 유지하면 굉장히 더 좋은 퍼포먼스라고 본인이 우선 알 거예요. 그런 게 득점만큼 그다음에 어시스트를 많이 하게 되면 나의 축구 수준이 조금 더 성장했다는 걸 본인이 느낄 거예요. 그렇겠죠. 내가 골을 넣는 거 말고 우리 동료를 이용해서 골을 넣는 다른 그런 시야를 틈으로써 축구를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커져요. 어린 선수들한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이제 축구를 이해하는 단계가 전혀 달라진다고 이해하죠. 나 혼자만 축구를 하던 게 팀의 차원으로서 약간의 이해가 되는 그런 뭐랄까 다른 축구의 이제 세계를 어린 선수들을 딱 넣고 막 경기장에 경기를 하는데 그 뉴캐슬의 막심 막시빌리안 뭐더라? 세인트인가? 이름이 뭐 그랬던 거 같아. 알랭 생 뭐 막심 이름이 너무 길어. 그 친구 올해 EPL에 왔잖아요. 프랑스 선수. 저 드리블 그렇게 하는 친구 간만에 봐요. 아 드리블 능력은 출중해요. 너무 출중해서. 너무 출중한데 이번 시즌 10경기 나왔는데 골이 없어요.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아 자, 근데 문제죠. 문제인데 그런 선수들이 이제 어린 선수들인 거예요. 아 그게 맞네.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해요. 그런데 골은 넣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감독이나 아 그 상황에 맞네. 자기 그 상황을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는 크리스탈 팰리스 자하가 대표적이죠. 아하. 굉장히 좋은 드리블러죠. 빠르고 네. 드리블러지만 공격 포인트가 매년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선수가 만약에 K리그에 오면 휘젓고 다니겠죠. 막 휘젓고 다니겠죠. 막 휘젓고 다니면서 골 엄청 넣겠죠. 근데 이제 EPL은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공격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이건 제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네. 38라운드 경기를 많이 치면 38경기를 치르면 포드 포지션이라는 자기가 포드라는 레벨을 딱 달고 있는 선수다 만약에 그러면 무조건 12골 이상은 넣어야 된다고 봐요. 골게터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그렇지. 아무리 못 넣어도 3경기 하나씩은 넣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격수라고 할 수가 없죠. 미드필더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니까 뭐 공격에 참여해서 팀이 이기기 위한 작업을 할 때는 미드필더에서 골을 넣어야 된다는 제가 거죠? 이건 아주 옛날 얘기긴 한데 미드필더가 그 골을 넣어서 득점왕을 하는 거를 이제 저 어린 나이에 되게 이제 포도들만 그 득점왕을 받는 거니까 근데 K리그에서 이제 K리그 초창기에 미드필더로서 득점왕을 하고 했던 게 조광래 선수였거든요. 진짜 아니, 나는 그 시대를 모르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못 해드려요. 근데 정말 오래된 얘긴데 좀 드문 이야기긴 해요. 네. 조광래 선수가 득점왕을 했었어요. 그 K리그에 한번 어느 시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엄청 골을 많이 넣는 게 있었었는데 전형적인 미드필더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골을 잘 넣었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컴퓨터 링크라고 그랬나? 옛날엔 그 미드필드 링크라고 불렀으니까. 아, 그쵸. 이제 수비와 공격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이라 링크라고. 이름으로 링크라고 했는데, 그 링크에서 굉장히 잘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 득점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선수가 미드필더가 적극적으로 득점을 하는 역할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얼마든지 본인의. 그러면은 그거겠네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축구를 개인적인 차원에 팀적인 차원으로 보면 그러니까 축구가 골 넣게 이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작업을 잘하는 선수가 다른 포지션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축구 있다는 본인의 각 포지션별로 좋은 선수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포지션에 최적화된 선수들이 그 팀에 잘 녹아들어서 팀 플레이를 잘 하는 선수만이 결국에는 살아남아서 오래 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들이 원하는 거는 항상 팀에 잘 녹아드는 선수들, 자기 기술을
결국 팀이 이기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수가 내 말은 이제 높아져요. 옛날이었으면 더더욱이 링커여서 네. 골을 넣는 것보다는 다른 역할을 추정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추정하는데 플랜 A 아니면 플랜 B가 해결하는 거예요. 아... 얘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방식은.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 본인의 그 고정적인 역할에 다르게 그러니까...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어쨌든 조광래 선수가 빠른 선수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드리블이 화려한 드리블은 허정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했었거든요. 아,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네 나는. 아, 감독으로만 봤어. 그 당시에 스텝 오버 드리블에서 새끼고 다니면서 선수였었어요. 그러니까 허정무는 누가 봐도 눈에 확 띄는 선수였고 조광래는 긴 패스라든지 이런 패스들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는데 득점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신기하네. 그 다음에 지금 뭐 그 박성화 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 선수에서 스토퍼였어요. 네, 스위퍼는 조용정이라는 선수가 있어서 스위퍼 최종 있고 그 앞에 스토퍼였는데 박성화 선수도 포지션을 스토퍼였다가 센터포드로 전환을 해서 그때 박스컵인 것에 대해서 득점을 걸었었어요. 서전트 점프가 98cm 정도 뛰는 선수였거든요. 와. 굉장히 각근육이 뛰어나고 이런 선수여서 잠깐 그 대회 공격수로 전환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효율을 발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축구 잘하는 선수는 다 잘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봐도 네.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좀 맨시티 뉴캐슬 경기에서 많이 느꼈던 게 네.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강팀으로서 더 우승 경쟁은 더 치열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왜냐면 클로비과 과르디올라 네. 펩의 그 라이벌 구도 함께 시티와 사실 리버풀의 라이벌 구도는 뭐 옛날에 뭐 첼시 지금 맨, 조금 이런긴 하지만 네. 많이 쳐져 있지만 어쨌든 스퍼스가 그러니까 토트넘이 무력력하고 나서 지금 그 13위까지인가 쳐져 있다가 5위까지 뛰어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팀을 삼성을 이끌었죠. 네, 이제 무력력도 요 그 경쟁에서 이제 그 뭐 리그 우승 경쟁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제 챔스 경쟁까지 다시 하겠죠. 챔스 경쟁을 가면서 그 구도상에서 이제 토트넘이 이제 퀴를 쥐고 있는 팀이 될 수 있죠. 그렇게 돼버렸네. 네. 두 팀 사이에 순위 싸움에서 이제 퀴를 쥐고 토트넘이 건들 가능성도 있어졌고 이제 아스날이 에머리가 이 저기 뭐지? 경지. 예. 네. 잘려나왔기 때문에 쇼샤로도 내가 보기엔 자를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아 성적이 이렇긴 하다. 근데 크리스마스 잘못하면 집에서 보낼 수도 지금 9위예요. 아스날 휘청거리는데 맨유도 네. 9위야. 네. 이거는 아스날은 하고 싶은 이야기 있긴 해요. 둘이 했던 이야기. 원래 아스날 선수. 저는 아스날 감독의 팬인데, 네. 제가 최근에 경기를 안 봐서 무늬만 팬입니다, 지금. 네. 근데 저희가 그 벵거시대 했던 이야기가 좀 있긴 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뉴캐슬의 지금 이 퍼포먼스가, 아, 뉴캐슬의 맨시티의 이 퍼포먼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상하는 게 왜냐면 시티가 그럼 리버풀 우승이 가능하다. 리버풀 우승이 가능하다. 왜냐면 지금 이 멤버의 뎁스로 봤을 때는 네. 실바라든지 뭐 페르디난드, 케빈 데브라인 이런 선수들 다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헤수수 그러니까 왜냐면 스털링으로 부족해요. 네. 메인 슈퍼인 아게로나 헤수수가 해서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아게로랑 헤수스 그리고 저는 마레즈도 좀 불만이에요. 실제로 골을 드리블을 잘해서 하긴 하는데 효율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과르디올라의 그 시스템 내에서 그냥 패스를 생각보다 못하더라고. 내가 느끼는 건 뉴캐슬전에서 그 메이킹을 만드는 차스 네. 2대1이라는 그런 느낌에서는 드리블을 많이 하면 패스가 안 좋죠. 왜냐면 네.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박싱데이 때를 기점으로 여러분들 흥미롭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박싱데이 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힘들어서 무승부를 이런 걸 많이 해서 시티가? 왜냐면 지금도 경기를 잘해놓고도 이게 어부지리로 리버풀이 우승하는 겁니다. 다른 팀이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우승해야 되는 건가 리버풀이? 그런 상황인 거죠. 리버풀 우승하는 거는 썩 좋진 않은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해요. 포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네. 시티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서 이거 잘하면 올해 또 진짜 우승을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뭐야 빵긋하고 있네. 작년과 그 시티와 리버풀이 작년에 경쟁을 치를 때는 상대방을 셧아웃 시켰어요. 막 3대0, 2대0 이런 식으로 다른 팀들 경기력으로. 그러니까 네. 경쟁을 해야 되는 하위권 팀들을 진짜 네. 쳐내고 이기고 계속 올라왔죠. 옛날에 맨유처럼 리버풀과 시티의 경기에서 작년에 리버풀이 맨체스터 시티한테 졌기 때문에 그 한 경기 때문에 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 때문에 뭐냐 팀이 3패밖에 없었는데 그 본인이 네. 유일한 우승으로 그 하나 때문에 결국 진 건데 1패인가? 예. 그러니까 올해는 시티가 이 정도를 해준다 그러면 아 리버풀은 완전 좋죠. 네, 그냥 거저먹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리버풀은 내가 보기에는 뭐 삐걱거리면서 하든 이기든 어떻게 하든 아 난 그게 신기해. 삐걱거리면서 이기면서 감고 있어. 11명으로 이기든 어쨌거나 뭐 예를 들면 극장골을 만들어 이기든
결국은 이렇게 가면 우승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오브 웃긴 거는 가장 유력한 빅4들 뭐 지금은 이제 사실 보면 맨시티, 리버풀, 예, 시티, 첼시, 아스날이 다 떨어져 나갔죠. 나자빠졌기 때문에 맨유까지 떨어져 나갔죠. 다 이렇게 예, 그래서 리버풀이 어부지리로 아주 예. 리버풀 팬들에게 아주 반짝반짝한 좋은 소식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이 영상에서는 이제 시티와 뉴캐슬에 대한 경기에 대한 그런 이제 뭐 흥미로웠던 선수들, 네. 제 개인적으로도 좀 불만적이었고 시티가 저는 미끄러지가 되는 예상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한번 리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박싱데이 여기서 네. 어떤 진흙탕에서 누가 먼저 나오느냐. 그렇죠. 제일 힘든 스케줄이에요. 이 스케줄은. 아스날 같은 경우는 20라운드까지 잘 갔는데 25라운드부터 항상 여기서 자빠져 네. 나가죠. 결국 저희. 그 후유증 피로, 누적된 피로가 이제 4위, 5위, 6위 뭐 이 라인에 걸쳐있던 거고. 그래서 뭐 저희가 오늘 시티 뉴캐슬 경기는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네. 네. 뭐 재미는 리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뉴캐슬과 이제 시티. 아니, 뉴캐슬 말고 네. 아스날에 대해서. 아, 이거는 할 말이 많아요. 사실 리빌딩이 완전 실패한 팀이죠 아스날은 지금.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에메리가 잘하는데 어저께 2대1로 피기고 저는 사실 그거 대승 거 아닌가요 2대1로 피기는? 그만 놀려야죠. 딴 게 아니라 네. 난 에메리가 부임했던 초기까지 모리치를 상대로 2대1로 피기는데? 아 빡쳐. 딴 게 아니라 지난 시즌에 에메리가 와서 시즌 너희까지 하고 나서 네. 그나마 희망은 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나마 그런 생각을 했나요? 아, 왜냐면 리빌딩에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번 시즌 더 잘해가지고 에머리를 데리고? 아, 왜 희망을 가져야지 적어도 팀에. 나는 그 에머리 데리는 거 반대였어요. 아 이거는 PSG 같은 팀에 있다가 온 거잖아요. 네. 그 네이마르 데리고 탑 선수를 데리고 있는 선수를 감독을 데리고 와서 못 쳐다보고. 근데 이거는 할 말이 많긴 해. 우리는 네. 저희 두 사람은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뭐냐면 아르센 벵거의 팬입니다. 왜냐면 맨 처음에 베르캄프를 좋아해서 아르센 벵거를 보게 됐지만 네. 그 축구 감독이 이제 선수를 보는 눈이라 셀렉하고 또 유망주를 키워내는 그 재미를 보는 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사실. 벵거도 유망주를 데리고 온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를 먼저 데려왔잖아. 다 이제 눈이 있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거인 거지. 키우진 않았다. 아, 키우진 않았다. 네. 그러니까 좋은 선수를 좀 편하게 하이테킹을 잘해왔어. 아니, 뭐 앙리, 피레, 뭐 뿌띠 이런 애들 다 데려왔는데. 아 잘하는 선수 데려오는 게 감독 눈인 거지. 돈이 있는 거지. 아니. 그게 문제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 생각했죠. 사실 아르센 벵거가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봉권님도 이제 똑같이 그런 생각의 주였던 거죠. 지금 이 레벨의 감독 그리고 이 선수단이 사실 그 당시에도 강하다고 느낀 선수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 퍼거슨 시대랑 똑같죠. 그 자기가 원하는 선수로 강하게 이제 그 추진하면서 조직력된 팀으로 순위를 계속 이어가던 거. 근데 이제 벵거의 그 사후에는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팬들은 사실상.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더 이겨서 우승을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벵거가 사임하면 팀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더 나은 감독이 해임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팬들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4위로 계속되는 더 올라가지 못하는 팀의 상황을 보면서 근데 그 리버풀 같은 거로 생각을 해야죠. 왜 그 뭐지? 그렇다고 아스날이 뭐 엄청 우승 많이 한 팀도 아닌데. 그쵸. 저는 그 벵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예전에 되게 아스날 팬들 주변에 많으니까 그 좋아하는 이제 아스날 팬들 대부분 2002-03년 이후에 맞아요. 03-04 시즌에 02-03이 예, 예. 아마 오프 시즌이었고 굉장히 아스날. 근데 벵거는 어쨌든 간에 그 멤버로 그 48연속 무패 경기 치르던 시절이랑 그 다음에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그 완공 이후 2년 차부터 보여줬던 축구들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현대 축구로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축구의 가능성들을 다 구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트 사쿠라고 뷰티풀 사쿠라고 예, 예. 왜냐면은 공격에서 근데 예. 그 말했지만 감독의 좋은 전술은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선수에 의해서 구현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 맨 밑에 K리그 선수를 올스타에 갖다 놓으면 그렇게 되나? 안 되지. 안 되잖아요. 누가 그걸 프리미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 차가 있는데 뭐 지금 노리치 선수를 벵거 밑에 다 놨다고 그렇다고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어쨌든 에미레이트로 갔을 때
그 정도까지 축구를 새롭게 잘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아스날 아 에르메네트 경기장을 또 옮기고 경기장 나서 옮기고 나서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했어요. 2년 차부터 보였죠. 왜냐면 첫 번째 시즌 또 좋지 않았었어. 더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당시 때 이제 사실 30 48 43년생인가 무패 네. 그 행진을 하다가 사실은 보통 매너리즘이 오고 이제 선수 교체가 이뤄지기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팀이 잘하고 네. 왜냐면 그 계속 이어가면 좋지만 근데 그 당시에 또 뭐가 좋았냐면 제 기억으로 호세 안토니 레스 그리고 파브레가스 아, 이런 선수들 네. 아, 퍼포먼스도 질베르트 실바 같은 선수도 이제 브라질 막 우승하고 아, 퍼포먼스 좋을 진짜, 때 맞아 그런 선수들이 진짜. 그런 선수들이 데려와서 팀이 굉장히 리프레시하게 됐거든요 제 느낌은 그래서 로이스키도 있었고 맞아 로이스키도 있었고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다 갖춰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시기가 모르면서 노리치나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아 팀이 진짜 콩가루가 됐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보면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느꼈어요 저는 뭘 느꼈냐면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이제 아스날 축구의 감상에 젖어 있으면 사이드에 가서는 공격 작업을 할 때 목적성 있고 분명하게 안 되면 빼가지고 다시 뭘 하겠다는 그런 게 보이는데 일단 이렇게 클라시니치도 달려 일단 뭔지 모르게 달려 근데 저 17분경에 어저께 네. 체크를 했는데 17분에 클라시닉이 그 오른쪽으로 드리블 해서 크로스 올리는 장면 하나 나왔어요 드리블 할 때 네. 이 지그재그 드리블인데 그건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요즘 현대 축구에서 잘 볼 수 없는 굉장히 좋은 드리블이에요 아니 막에 물론 라이언 긱스 이런 선수들은 차지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는 뭐 맘대로 하셨죠 저 네. 진짜 젊었을 때 그거는 정말 오래간만에 그래서 아예 쟤를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서 공격 작업을 좀 네,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공격 작업을 아예 윙거처럼 그 드리블은 100% 성공하는 거거든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아예 찍어가지고 지그재그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꺾어서 왼쪽으로 가서 다시 꺾는 그 드리블인데 그 정교한 푸트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크로스까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아스날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뭐냐면 오바메양이 드리블을 잘하는데 드리블러가 아니고 드리블을... 드리블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빠르게 치고 나서 네. 피니쉬를 잘하는 선수였던 거지, 제 기억에도. 그런 부분에 너무 답답했던 거고, 그냥 사이드에서 윌록 같은 경우도 헤매고 있고, 더구나 마음에 안 들어 귀행두지라. 누구지? 자카 같은 경우도 그 빠른 선수들의 미드필드 압박이나 공격 작업을 하는 거에서 굉장히 좀 어제는 뭐랄까 좀 왜 저렇게 하지라는 느낌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경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외질이 들어가면 경기의 내용이 예전에는 풍부해졌어요. 많은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작업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외질이 경기에 투입이 되면 그 외질만 갖고 있는 경기 시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템포를 조절하거나 네, 공을 이제 네, 투입할 수 있는 찬스를 네, 보는 공격의 정권을 본인이 지면서 플레이를 할 때는 굉장히 창의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근데 지금 이제 그 실바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외질이 하는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아 뭔가 무뎌졌구나 무뎌지기도 했고 그런 경기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플레이하면 제가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리를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게 알리한테도 이전 토트넘 뭐 네. 리베르 말했지 공을 더 많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했던 말을 했던 네. 이유가 그 이제 키 플레이어 그 페널티 라인에서 외질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그런 거거든요 결정적인 키패스 2대1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찔러서 근데 그런 게 팀이 없는 없죠. 거예요 없죠 없고 사이드에서 위협적인 선수도 지금 없고. 어쨌든 그 첼시와 아스날을 비교를 하면요 어쨌든 이제 맨유는 래시포드라는 이제 득점을 하는 포드가 있고 그쵸. 제임스도 있고 해서 이제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마샬도 있기도 하고 예, 예. 그다음 첼시는 그 지루가 원래 원톱으로 나오는데 웃기죠 그러니까 아니, 난... 첼시는 지난 주말에 4-5-1 그러니까 4-5-1 포메이션을 쓰고 예. 1에 지루를 놨는데 그거 사실 지루로 대안이 없을 때 램파드는 왜 지루를 투입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세요? 왜 이해가 안 가냐고요? 네. 지루는 17년 시즌에 17시즌에 네. 29경기에서 7골 넣었어요 작년 누군데? 시즌에 18경기 나와서 27경기 나와서 두 골 넣었어요. 올해는 5경기 나와서 제로예요. 포드가 빵이면 넣으면 안 돼요. 아, 본인의 지로로는? 네. 포드가 빵이면? 네, 포드가 빵이면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3경기 한 골은 기본으로 했었어야 되고 그게 아니지. 작년에 27경기 두 골이 그전 시즌에 29경기 7골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경기죠? 통이 56, 60한 경기에서 9골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런 비열 선수는 빨리 내보내야 돼. 그래서 팬들은 이렇게 부르는 영계왕이라고. 아, 이 지루를 원톱에 들어가면 안 돼. 태미는 지금 10골 넣어서 득점 2위거든요. 아. 태미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런 선수가 더 많이 잡고 더 많이 넣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이기려면. 근데 플리식도 최근에 이제 상승을 타면서 원래 제기랑 EPL에 완전히 적응이 된 걸로 보여서 템포가 적응이 됐나 보고. 예. 그런 선수들을 더 활용을 해요. 지루가 들어가 원톱으로 들어가면 지루한테 보내야 되잖아요, 볼을. 왜냐면 걔한테 주는 게 골대 가깝게 가고 가깝게 가는 거 뭐 인물을 쓰나게 하게 공을 줘야죠. 골 나오라고. 걔한테 가면 골이 안 되는데 걔한테 넣어서 넣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어차피 쓸 수밖에 없는 카드여서 지금 쓰는지 모르겠는데. 첼시는 이 지루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만 조금 더 올 시즌 어차피 안 될 거고 안 되죠. 리빌딩이 내년, 예, 내년 시즌에 이제 램파드가 조금 더 올 시즌을 풀로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정리가 돼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그리고 이거 뭐 한국 이런 데서 누구를 정리하나 봐. 그렇긴 한데 저는 네, 아나로 데려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리고 노리치가 되게 재밌어요. 노리치 공격을 잘하던데. 공격 잘하는데 노리치에 지금 팔키라는 감독이 새로 와 있는 독일에서 왔거든요. 네. 독일에서 오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뭔데? 독일 선수 7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 축구 하겠다 이거. 네, 완전 이제 일단 프리미어 10에 올라 잔류를 하게 되면 아마도 독일 선수 7명 데리고 온 7명 선수로 기초를 해서 독일 축구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PL 템포가 아닌 독일 템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구나. 말 그대로 효율적인 그 축구의 네, 템포에. 네, 네. 이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나중에 또 할 이야기 있는데 네. 독일식 축구는 아,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효율적으로 해요. 잘 관리하는. 그러니까 공을 잘 관리하는데 뭐 재밌진 않은데 그런 느낌인데 일단 뭐 아스날 노리스 들어가서 융베리가 감독으로 선임돼서 본인이 원하는 축구를 못했다는데 저는 걔 감독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이유? 일단은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해서 중간에 감독이 해임이 됐으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팀을 다독여서 어떻게든 이끌어가야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간에 들어온 감독은. 근데 그렇죠? 그런 또 포퍼먼스에 아스날 또 그거였으니까 뭐 레전드였으니까 뭐 잘하고 그런 건 이해하지만 감독 레전드가 가끔 번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 실수죠. 나는 했기 때문에 너네는 네. 왜 못해라는 약간 느낌에 저는 그렇게 약간 느끼긴 해요. 그런 걸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들고 사실 정말 많은 지금 리빌딩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스날 같은 경우 사실 다비드 루이스 뛰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팀 분위기를 망치는 네, 네. 약간 그런 퍼포먼스에 왔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축구를 자기야 그냥 얘기는 나 화나는 게 데리고 오는 어쩔 수 없이 센터백에게 이제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뭐 그걸로 나의 나쁘지 않은 초이스를 네. 했는데 팀 분위기를 굉장히 흐린다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네. 경기 보면서 왜냐면 지하고 싶은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새 수비 라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 다른 팀에서 뭐 오래 못 붙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예상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젊게 들어온 선수도 윌럭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뭐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 그런 경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무늬만 아스날 팬이라 최근에 이제 경기를 안 봐서 다시 봤는데 제가 옛날 생각한 아스날 축구의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은 이제 끝났고 완전 새로운 팀이구나. 그러니까 아스날 팬들은 이제 그걸 버려야죠. 그러니까 과거에 웬거 시절에 물론 맨유도 마찬가지예요. 맨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맨유도 퍼거슨 시절에 그걸 버려야 되고 저희 리버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작년 챔스 우승을 했고 클럽에 와서 뭐 잘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옛날에 뭐 토레스 제라드 시절 우리가 상상하진 않죠. 지금 잘하고 있으면 그쵸. 근데 이 팀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말했지만 마누라라는 3명이 빠지거나 그 다음에 버질이나 마팁 라인에서 아니면 아놀드나 로버트슨에서 한두 명 빠져도 이 팀은 그렇게 효율이 지금처럼 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스날 페너스 아스날 노리치 경기를 보면 꽤 긴 터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감독으로 선임하더라도 이제는 강팀도 아니고 중하위권 팀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챔스 UEFA까지 가도 저는 이제 뭐 잘했다라고 말해줄 표현이고 아까 했던 말처럼 그거지만 벵거를 많은 팬들, 한국 팬들도 그랬지만 저희도 좀 그랬던 게 반대 생각할 때 벵거를 자르면 수습할 수 없다라는 게 입장이었죠. 그래서 왜냐면 그 감독이 그 수준의 감독을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팀을 그렇게 갖춰놓은 좋은 팀이라고 저는 안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팀을 상위권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죠. 이제 아스날의 영광 시즌은 이번 시즌 느끼는 게 왜냐면 자연스럽게 5위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나마 저는 끈을 잡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와 뉴 시대가 와야 되는데
이제 그 암흑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아스날은. 저는 팬 입장에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지금 라카제트라든지 오베맹을 데리고 와서. 근데 두 선수 잘하던데, 골로 넣고. 네, 골 잘 넣고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결국 이제 다른 포지션들. 문제가 많은 거죠, 네, 결국엔. 팀적인. 일부 정리가 좀 되면 팀은 안정화해서 뭐 탑5 안에는 갈 수 있는 전력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작업을 할 만한 좋은 감독이 할 것이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줄 것이냐, 그것도 그렇죠. 네, 그 사인권도 만약에 풀시즌을 한 번 더 주고 조금 더 정비할 수 있는 여유를 조금씩,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잘리잖아요. 이 오늘 잘리면 오늘 잘려서 어저께 갑자기 통보가 오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얘기가 오고 가거든요. 그거 다 알 수 있겠구나. 뭐. 그러니까 사실 여유가 없죠.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팀을 자를 수밖에 없는. 워낙 큰 압박을 감독 스스로가 느끼고, 단순하게 잘리면 뭐 연봉 찾아가서 이런 차원은 아니고 감독으로서는 큰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렇죠. 다음 커리어, 그 다음 커리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맞는 감독으로서. 말이죠. 왜냐면 이제 뭐 해외는 그렇지, 뭐 메이저리그도 미국도 그렇지만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반영이 되니까 앞에 네. 자기의 그런 것들이. 아니, 그런 것 때문에 뭐 실패를 뭐지? 뭐 이렇게 비난하진 않지만 그 부분이 영향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나이메리도 PSG를 안 맡았으면 우리는 모르는 존재죠. 그렇죠. 왜냐면 세비야에서 유명하지 않는 팀이라. 세비야 뭐 UEFA에 계속 우승. 올려놓고 또 뭐 PSG까지 진출을 한 거죠. 예, 하고 하니까 그 정도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아스날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더 좋은 걸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큰 무대, 더 예, 유명한 더 큰 무대로, 리그로 온 더 거니까. 더 큰 무대로 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버티지 못하고 예, 뭐 나간 케이스가 되니까. 뜨러 나간 케이스니까. 이 과정을 보고는 누가 선뜻 아스날에 손을 내면 감독으로 와라. 물론 뭐 큰 돈이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이 된 지는 절대적으로 안 돼. 그렇죠. 제가 봐도 어려운 팀이라 지금 상황에. 이게 최근에 이제 감독 좋은 감독을 찾기 점점 좀 힘들어지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무리뉴가 마지막, 그러니까 무리뉴, 안첼로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세대거든요. 지금 그 나이로 보면 50대, 60대에서 그런 무리뉴를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감독이 빨리빨리 바뀌는 시대라고. 제가 보기엔 이제 그게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면 이제 스타 감독들이 나오기는 매니저가 나오기 쉽지 않고 어렵다고 보고 뭐 그런, 왜냐하면 지금은 이 자본에 의해서 움직인 축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쓴 팀이 이길 확률도 없고. 이길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 있는 감독은 사실 바르셀로나는 누가 해도 쉽게 가거든요, 우승은. 좋은 선수가 있다면. 네, 좋은 선수가 메시가 있으니까. 그럼 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선수를 데리고 있는 팀이니까. 그건 인정하죠. 그 팀에 누가 감독이 가도 그냥 우승이에요. 1, 2는 무조건 끌고 가는 거지. 예전에 1970년 얘기하면 좀 얼마나 길어지려고 그때 첼레가 있을 당시에 요아오 살다냐라는 그 감독이 이제 펠레가 워낙 유명하니까. 산파울로였나요? 아니요, 산토스였는데. 산토스구나. 이제 대표팀을 소집을 해서 살다냐가 감독을 하고 있을 당시에 그 펠레랑 마찰이 있었었어요. 감독이랑 선수가. 그래서 이제 펠레에 모든 집중되는 거를 어떻게든 살다냐는 관심을 자기한테 돌리려고 살다냐는 그 과정에서 마찰을 그 브라질 언론에 두들겨 맞으면서 그 감독이 잘려 나갔어요. 네. 잘려 나가고 들어온 감독이 그때 그 누구지? 그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자갈로? 아, 마리오 자갈로가. 마리오 자갈로. 내가 생각났다. 58년 62년인가 펠레랑 같이 뛰었던 선수예요. 아, 맞다. 자갈로가. 레전드 썼던 선수인데 네. 내 기억으로도. 근데 잘려 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 마리오 자갈로 와서 팀 분위기가 쇄신이 되면서 네. 그때부터 연습 경기 뭐 이런 경기들 쫙 치르는데 이제 경기 막 잘 되면서 70년 우승했잖아요. 우승했는데 살다냐는 그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었어요. 칼럼에 뭐라고 썼냐면 이 1970년 브라질 월드컵 팀이면 소피아 로렌이 감독을 해도 우승한다고. 소피아 로렌이 누구예요? 유명한 이탈리아의 배우예요. 글래머 배우. 몰라서 물어봤는데. 아 진짜. 아 좀 요새 배우를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면 뭐 우리나라 탤런트로 얘기를 하면 누구가 있지? 예쁜? 지금 탤런트? 지금 아이유로 이야기야 지금. 아이유? 아이유가 와도 감독 이런 비유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이거 말고 아스날 그랬고 사실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 팀 한 이야기 더 있어요. 레스터 시티. 아 레스터. 이거 화제 이이트 이거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지. 잠깐 하고 잠깐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팀 사실 경기를 못 봤어요 많이. 근데
대단히 역동적인 팀인 건 느껴요. 네, 굉장히 하이라이트로 볼 때마다. 지금 이 팀에는 아주 유명한 선수라고는 소식.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레스터가 유일하게 바디야. 우승을 할 때도 그랬었고 아, 지금도. 나 잊고 있었어. 이 팀이 우승했었다는 거. 네, 팀 높은 팀 활력. 그러니까 그 비 인기 클럽으로 우승한 경우가 딱 두 번이거든요. 블랙번이랑 아, 레스터. 그 엘렌시어로 있을 때 블랙번이랑. 네, 엘렌시어로 블랙번이랑 지금 이 데미 바디의 레스터인데. 제이미 바디가 여전히 레스트를 지키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놀랍긴 했어요. 네. 제이미 바디 우승하고 이적할 줄 알았어요. 왜냐 그 당시에 이적설이 엄청 많이 나왔어서. 네. 네. 지금도 꾸준하게 득점을 많이 하는데도 이 팀에 굳건히 있는 제이미 바디도 저뿐만 아니라 지금 레스터에 있는 이 선수들 중에 아주 이제 외국 다른 리그에서 들어온 선수는 없고 그다음에 레스터로 지금 2년차 3년차 되는 선수들이 포진을 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안 보이게 계속 팀에 네, 이적해야 네, 계속 좀 네. 꾸준히 팀에 녹아드는 거죠. 선수를 받아들여도 EPL에서 활약하는 선수로 데려와서 근데 페레즈가 대표적이죠. 아, 페레즈 저는 굉장히 잘해서 네.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데려가서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고 단단한 팀워크로 잘 가고 있고 이게 그 골드 실차로 리버풀보다 앞서 있어요. 네, 지금 보면 득실이 22, 리버풀이 20이고요. 네. 레스터가 2인데도 24 그러니까 정도 4도 앞서 있습니다. 수비력도 지금 뭐 안정적인 거 리버풀이 12 실점인데 9 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이에요. 와. 그리고 득점은 시티가 제일 많은데 뭐 시티 공격이 화려하니까 워낙 그 한 경기 이제 9-0인가 경기가 있었었죠. 그 사우스햄전하고 네, 레스터 네, 시티전에서 네. 레스터 시티가 사우스햄전 그 9-0을 이겨서 좀 네. 이 수치상의 부풀림은 있어요 네, 확실하게. 네. 근데 그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팀인 거죠.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소리 소문 없이 이적해요 오 선수들이. 왜냐면 유명하지 않은 팀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을까? 레스터가 우승할 때 뭐 그때는 엄청 많아야죠. 근데 그 다음 해에 엄청 팀이 위기였어요. 왜냐면 말에서부터 해서 이적설부터 팀을 흔드는 게 너무 많았어서. 그러니까 항상 어떤 팀이든 지금 에릭슨이 경기 못 나왔죠. 못 나왔죠. 못 나왔고 이제 베르통이 들어와서 결국 무리뉴가 하고자 하는 선수 테스트는 다 끝난 것 같은데 팀의 분위기를 해치는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11명의 축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우리는 모든 선수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다른 생각.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쵸.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느끼면 들어가는 게임하고 한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팀은 100%의 선수 간의 시너지가 나오진 않아요. 이거 롤 게임을 해보시는 분도 알 거예요. 각 이제 역할군으로 네. 직업이 있는데 그 어떤 게임이 어떻게 되냐면 안에 들어가서 일단 그 게임에 그게 있어요. 명언이 상대랑 싸우는 게 우리 팀이랑 싸워야 된다. 그런 게임 있어요? 네, 우리 팀이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전혀 몰라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는데 요즘에 그 택진이 뭐 퇴근했나요? 뭐 아, 리니지? 아니, 리니지 그 광고가 너무 재밌어서 광고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데 광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게임을 하면 게임 하시는 쪽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면 혹시나 게임 좋아하시면 이야기하겠는데 게임에서도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팀원 간에 팀원으로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팀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목표에 다가갈 수가 없죠. 팀이 아까도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지만 임대 선수들 가능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임대 선수들 가능 한계. 기본적인 팀 단위의 축구에서의 네. 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난 언제든지 돌아갈 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절박하게 난 프리미어십에서 떨어지면. 그러니까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를 텐데 선수들이 네, 그게 네. 임대호 선수들이랑. 결국은 이제 시즌 끝날 때쯤 돌아가거든요. 탈락이 거의 확정이 되고 하면. 근데 레스터 퍼포먼스 어떻게 보세요? 이거 봐서는 한 2, 3위 하다가 우승까지도 경쟁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승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니까 선두로 계속 치고 나가지 않은 것도 탈락을 받기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패가 있는 팀들은 다시 이제 강팀과 만났을 경우에 레스터가 뭐 시티, 리버풀한테는 졌고 뭐 첼시나 토트넘 이런 팀들하고 이제 압도적으로 따라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은 또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다른 팀들 그러니까 리버풀이 삐걱삐걱 하더라도 계속 경기를 이겨나가는 치기지 않고 이겨나가는 힘 그거랑 그 이제 선수들이 스스로 느끼고 그 치고 나가는 그게 강팀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강팀의 조건이에요. 예. 선수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경기장 내에서 그치 계속 그리고 이겨나가기야 퍼포먼스 행보를 예, 이겨나가기야 예, 감독 지시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레스터도 지금 최근 5경기 전승이에요. 리버풀하고 두 팀만 딱 그런 상황인데 이 템포를 계속 치고 나가는 거 얼만큼 치고 나가냐 레스터도 결국에는 백업 문제예요. 박신대에 들어가면 그럴 수 있겠구나. 모든 팀은 결국 백업에 좋은 자료를 누가 더 많은 좋은 자료를 갖고 있느냐 자원들을 그게
그게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메인의 뉴캐슬하고 저희 매시팀을 네. 좀 봐도 흥미로웠던, 왜냐면 좀 장현 씨는 잘했는데 우신 이렇게 나가 떨어져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레스터시티 그리고 첼시와 아스날까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들어볼 수 있는 한 주간의 재밌을 만한 이제 리뷰 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봐도 재밌기를 바라는데 저도 좀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중구난방으로 한 얘기를 대신에 뭐 주간 동안에 주말 동안에 축구 안 보신 분이면 저희들 얘기 들으시면 한번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예 조금 더 그런 걸로 좋지 않을까. 예, 예. 주간 그뭐 위클리 리뷰 겸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유라는 게 뭐. 그래서 예. 오늘은 이랬고요. 이제 다음에 다가오는 박싱데이가 이제 아마 저희가 보게 되나요? 그럼 또 목요일 또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또 게임이 있어요. 또 그런 걸 보고 네. 여러분과 또 같이 리뷰로 만나도록 하고 오늘 네. 리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